안녕하세요, 정댕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략할 맵은 유튜브 댓글로 격검삼님께서 원숭이 도로 이지모드 75라운드 안에 12공장 가기, 그리고 40라운드 안에 무조건 공장 가기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 댓글로 좀 이게 너무 이지모드는 너무 쉬울 것 같아가지고 불가능 모드, 노빵꾸 모드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나나 그 공장은 이제 그 버그 써도 허용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런 조건 하에서 그 원숭이 도로를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공장은 최대한 이제 빨리 지어야겠죠. 일단은 이제 시작 전에 앞서서 프리미엄 스토어는 이제 모바일 유저분들이 쉽게 따라칠 수 있게 더블 연금 모드, 건강한 바나나, 더 큰 비컨, 요거는 이제 모두 비활성화를 했고요. 이제 원숭이 실험실은 모두 이제 활성화가 돼 있어요. 모두 이제 레벨 13단계고 활성화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전문 빌딩은 제일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다트 훈련 시설인 것 같아요. 다트 훈련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깨보도록 할게요. 이게 설명을 하자면은 타워 업그레이드 비용이 5% 감소하고 공격 속도가 10%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10라운드마다 공짜 원숭이 한 마리씩 나오고 그리고 다트 원숭이의 다트가 이제 폭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납풍선도 충분히 뿌실 수가 있게 되죠. 일단은 이제 원숭이 도로라는 맵은 이 기본 맵 모두 다 아시겠죠? 이 그 풍타디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기초적인 맨 처음에 하시는 그런 맵 중에 하나인데 노빵꾸 모드로 이제 40라운드 안에 공장을 무조건 하나 올리고 그리고 75라운드 안에 공장 12개 올리기 이렇게 이제 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처음 스타트는 이렇게 원숭이 한 마리를 제일 많이 때릴 수 있는 곳에 이제 배치를 해주시고 이렇게 돈을 모아보도록 할게요.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뭐 이거는 여기가 제일 많이 때리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00 넘으면은 이렇게 농장 지어주시고 농사를 빨리빨리 짓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이지모드라면은 왜 쉽냐면은요, 이지모드로 이걸 하잖아? 거의 라이프가 500개인가 600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라이프를 처음에 이제 소모를 하면서 그 그냥 막으면 돼요. 라이프 그냥 버리면서 농사 지어버리면 그게 답이 없거든요. 그럼 진짜 한 20라운드 안에도 막 되지 않을까? 20라운드 아니고 한 30라운드 안에도 그 왠지 공장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이프 버리면서, 라이프 600개 되는데 목숨이 600개인데 그거 그냥 버리면서 농사만 지으면은 그냥 될 것 같아요. 라이프는 1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물 가격도 비싸서 난이도도 좀 더 있고, 이지 난이도로 하면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딱 봐도. 일단은 이렇게 원숭이 두 마리로 이렇게 충분히 막아주시면서 한 900원 이상 되면 이제 이 팔아주시고 대팔기 99%니까 다시 요거 지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바나나 내송이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족한 거는 그냥 로드 스파이크로 막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10라운드라서 무료 원숭이가 생겼죠. 얘를 이제 여기다 지어놓고 농사를 좀 더 짓도록 할게요. 아마 이번 라운드 끝나면은 요 이제 바나나 농장 팔고 요 그 바나나 대농장 요거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나나 대농장 지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 도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면서 이제 여기 맨 윗줄 있잖아요. 맨 윗줄이 이제 초록색 이상의 풍선이 지나가면은 로드 스파이크 하나 깔아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색이 지나가면은 그냥 얘가 이제 때리는데 웬만하면 이제 파란색 지나갈 때까지 때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150원 남았잖아요. 얘를 잠깐 팔아주시고 이렇게 바나나 농장 짓도록 할게요. 얘네는 이제 공짜 원숭이, 10라운드마다 공짜로 지을 수 있는 그 원숭이라서 판매가는 빵원이고요. 아까 그 원숭이만 팔아주시고 이렇게 바나나 농장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돈 되는 대로 다시 이렇게 깔끔하죠. 이렇게 이제 세 마리로 버티면서 현재 뭐 여기 위로 지나가는 풍선이 아직까지는 없죠. 이제 900원 됐으니까 이거 다시 팔아주시고 여기 이렇게 그 바나나 두 개로 나눠주세요. 바나나 대농장 두 개만 짓고 원숭이 한 마리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요렇게 이제 빨간 풍선이 지나가면은 얘가 때리겠죠.
이번 라운드 깨면은 아마 이제 가나 대동전에 이렇게 초록색 풍선 지나가면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로드 스파이크 박아주시면 돼요. 파란색 풍선이 얘가 이제 두 대 때리니까 없어지고 이제 하나 대농장 지었죠. 그리고 이제 요 놈 다시 팔아줄게요. 판매가 그 빵원이 아닌 애를 다시 팔아주시고 이제 1-3업 1-3업 해줄건데 오른쪽 세번째 업그레이드부터 해주시고 1-3업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세죠? 엄청 세죠? 2-3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뭐 그 캐모 풍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거리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여기도 닫고 여기도 닫고 이제 사거리 하나를 줘가지고 위에도 때리니까 얘 못 때리나? 아래는 못 때리네요. 그냥 무시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트 원숭이가 또 공짜로 나왔죠. 20라운드라서 와 근데 벌써 20라운드야? 좀 스퍼트를 좀 올려야겠는데? 일단은 21라운드 일단 바나나 농장을 최대한 지으면서 여기 그 좀 이쁘게 지어줘야지 바나나 농장에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가 24라운드로 이제 캐머 풍선이 나오잖아요. 캐머 풍선 나오니까 강화된 시력 요거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식으로 바나나 최대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팔고 요거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스타트 돌리면서 1200원 되는대로 바나나 농장 지어주시고 업그레이드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막을라나? 막겠죠? 아 이게 사거리 2업을 하니까 이제 아래도 때리네. 생각해보니까 사거리 2업한 거를 까먹고 있어가지고 로드 스파이크 박을까 말까 하는데 아래를 계속 때리네. 일단 현재는 이제 27라운드 이런 식으로 이제 농장을 계속 지어주도록 할게요. 낙풍선이 나와도 꽤 뿌시죠, 그쵸? 폭발하는 다트를 던지기 때문에 낙풍선은 이제 문제가 없고요. 현재 이제 29라운드 이제 좀 있으면은 공장이 완성이 돼요. 이거 못 잡겠다. 아 잡겠구나. 아 사거리 업그레이드 된 걸 또 까먹었네. 그리고 이제 그 농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시 다음 라운드가 30라운드인데 공짜 원숭이 일단 한 마리 지어놓고 이렇게 공짜 원숭이 지어놓고 2-3업을 해줄게요. 2-3업을 해준 상태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나나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바나나 대농장 8개까지만 모으면은 공장이거든요. 40라운드 안에 공장 가는 건 이제 거의 깼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 라운드 돌리고 이제 요거 다 팔면은 바나나 공장이 나와요. 한 33라운드에 공장이 나오네요. 팔아주시고 요거 이 뭐야 원숭이 마을 꼭 지어주셔야 돼요. 어디다 짓는 게 효율이 좋을까. 아 여기 공장 들어간다. 공장을 최대한 밀착해서 지어야 돼요. 이거 마을을 아래에다가 지을까 그랬어. 네 좀 이게 딸렸다. 일단은 하나를 더 지어야 되겠죠? 들어가나? 아 안 들어가네. 일단은 바나나 공장 버그를 써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공장 버그를 쓰도록 할게요. 공장 버그는 이제 스타트 누르고 바나나 연구시설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나나 상자가 13상자를 획득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설명이 5상자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13상자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8천 얼마가 있겠죠? 그리고 요 그 마을 주변에 빠르게 마을 주변에 이렇게 바나나 농장을 지어주시면 돼요. 그럼 좀 더 이제 싼 가격에 지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지었으면은 이제 팔아주시고 다시 이렇게 지으시면 돼요. 여기 안 들어가나? 들어가네. 나노 컨트롤 됐다. 그리고 이제 33라운드인데 그냥 돌리셔도 되고요. 무시하시고 돌리셔도 되고 35라운드에 무지개 풍선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지금 이 맵이 맵 자체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냥 돌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40라운드 안에 공장 하나 올리는 거는 이제 미션 성공을 했고요. 그렇죠? 미션 성공을 했고 이제 다음 미션이 75라운드 안에 공장 12개를 올려야 돼요. 공장 12개를 효율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바쁘게 움직여야겠죠, 지금부터 다시. 왜 안 지워져? 됐다. 공장이 1, 2, 3, 4, 5, 6, 7. 요거 하나. 아이고, 되게 안 지워지네. 심시티가 잘못됐어, 지금. 에라이씨. 그냥 어차피 이거 모바일 유저분들은 되게 이게 귀찮아. 공장, 에, 그 농사 지을 때 농장을 막 이렇게 막 띄엄띄엄 막 흐트려서 지어놓으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모바일 유저분들. 저도 이제 모바일 유저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태생이 모바일 유저인데 PC로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상관없는 것 같아. 이거 마우스 그냥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다 잡기 때문에. 공장, 요거 이제 요 라운드 돌리면 이제 공장이 또 나오거든요? 다음 라운드에. 공장이 또 나오는데, 공장 하나만 더 짓고, 잠깐만, 이거 막냐? 막지, 막는다. 공장이 나오니까, 공장 짓고 나서, 그, 요거, 업그레이드, 원숭이 업그레이드를 마저 다 해주도록 할게요. 마을은 한 이쯤에 짓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쯤? 이쯤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공장이 또 나오고, 공장이 나오면서 또 이제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더 지을 수가 있겠죠? 맨 아래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나노 컨트롤 해주셔야 돼요. 잠깐만, 여기까지 지으면은 완성을 못하잖아. 아, 실수. 아, 이게 말하면서 게임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만. 일단 또 이제 공장 버그를 위해서 스타트를 누르고 이제 업그레이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공장 13상자가 나오는데 이제 약속대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기로 했죠. 2, 3업 눌러주도록 할게요, 다. 충분히 막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업그레이드. 그냥 요거 이제 세 번째까지 업그레이드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을이 있으니까. 마을이 있을 때 지으면은 싸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을 팔아주실 돈 없으면은 다시 이제 바나나 농장 좀 더 지어주도록 할게요. 현재 라운드 이제 39라운드고요. 40라운드에 이제 세라믹 풍선이 나와서 좀 빡셀 거예요. 40라운드에 이제 세라믹 풍선이 나와서 이제 좀 빡센데 그거를 이제 어딨어 얘는 얘를 이용해서 빨아들이도록 할게요. 어디다가 지어야지 좀 많이 빨아들이려나? 한 이쯤에 짓는 게 낫겠죠? 그쵸? 이쯤에 지어서 세라믹 풍선은 좀 빨아들이면서 쉽게 가도록 할게요. 지금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 라운드 돌리고 먹으면 되겠네요. 이제 40라운드라서 또 이제 10라운드가 지나니까 공장원승에 나왔죠. 얘를 또 이제 지어주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어디다 지어야지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 이쯤에 지어서 사거리 업그레이드 두 개를 다 하면은 위쪽도 닿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위쪽도 닿고 이쪽도 닿고 이제 좀 많이 때리겠죠. 그리고 약속대로 이거 이제 팔아주시고 업그레이드 요거 해주도록 할게요. 아 잠깐만, 돈이 애매한데? 얘 팔면 돈 나오나? 딱 나오죠. 억지로라도 맞춰야 돼. 어차피 세라믹 풍선 라운드가 지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팔아도 되거든요. 블룬 지퍼. 버그는 한 번씩만 세도록 할게요. 야비가 있어. 이거 공장을 팔고 다시 공장을 지은 다음에 그 버그 써서 공장 지고 다시 팔고 공장 버그 써서 공장 짓고 하면은 돈이 쫙쫙 올라가는데 제가 그것만큼은 좀 안 쓰도록 할게요. 그 이번에는 이제 16,600원이 있잖아요. 애매하잖아 돈이. 애매하잖아. 그쵸? 귀한 바나나를 업그레이드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 누르고 바나나 연구시설부터 업그레이드해서 400원이라도 벌면서 돈 되는대로 4,000원짜리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돈 되는대로 오른쪽 업그레이드 하면은 600원짜리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 43라운드에 다시 이제 걔가 나와요. 걔 뭐야, 뭐라 해야 돼. 이름을 까먹었어. 그 세라믹 풍선이 나와요. 갑옷 풍선 걔가 나오니까 그냥 저렇게 방어 대형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야, 왜 안 들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치, 들어가야지. 이 주변에서 이제 지을 수 있는 바나나 농장을 지어주시고 여기가 생각보다 바나나 공장은 농장을 이제 지을 터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아, 이거 농부 써도 되나? 농부 쓰면은 너무 얍삽한가? 농부를 마음 같아서 쓰고 싶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넘었죠?
이제 또 팔아주시고 여기다 이제 마을을 지어주시고 이렇게 이것도 팔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공장 지을 돈이 또 나와요. 다시 4라운드는 그냥 버티니까 이렇게 스타트 눌러주면서 굉장히 쉽죠? 그렇죠? 바나나 공장이 벌써 이제 몇 개야 이거? 5개가 완성이 됐어요. 70라운드 안까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라운드 45라운드 쉽거든요. 굉장히 쉬워. 요것도 아까랑 똑같이 바나나 연구시설 스타트 누르고 바나나 연구시설부터 업그레이드하고 돈이 애매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 업그레이드 돈 되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13상자를 뿌리거든요. 저 지금 요것만 좀 더 뿌리고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바나나가 이거 나머지 5개는 한 번에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막 바나나 한 상자가 따로 나오는 게 보이실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마을 하나 지어주도록 할게요. 마을 하나 지어주시고 요놈 요거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이런만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요걸 짓고 여기다 짓고 요거 그냥 삼업 해버리고 여기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변신을 이용해서 46라운드를 깰 거예요. 46라운드를 깨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지 변신이 풀리기 전에 47라운드를 바로 돌릴 거예요. 이번에는 좀 급하게 갈 거기 때문에 공장은 신경 안 쓰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변신하고 바로 스타트 누르고 세라믹 풍선이 이렇게 초반에 되게 많이 나와요. 변신 한 번을 이용해서 이제 깨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지어주시고 돈 되는 대로 바나나 여기다 지으면 싸겠죠? 그쵸? 여기 마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지으면 쌀 거예요. 왜 안 지어져? 그리고 요거 하나만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도 이제 공장이 되겠죠? 스타트 누르고 공장을 또 바꿔주세요. 이렇게 공장 지금 몇 개야? 몇 개야? 1, 2, 3, 4, 5, 6, 7, 7개. 이제 반 정도 넘었어. 이제 반 좀 넘었어, 공장. 아씨, 공장 짓기 빡센데, 생각보다? 왠지 이거 농부 지으면은 왠지 좀 반칙해 같아. 제가 이거 PC판 하면서 요 이제 특별 요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쓴 적도 없고, 산 적도 없고. 이거 뭐야. 이거 누르면 나오나? 그쵸?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프로가 다 이거 0으로 돼 있죠. 한 번이라도 쓰면은 이게 1로 표시되거든요. 이게 자존심 때문에 제가 농부는 안 쓰도록 할게요. 쓰고 싶은 사람은 쓰셔도 되는데. 그리고 이거 팔아주시고 이제부터 이제 공장만 계속 늘리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트 누르면서 이제 49라운드에 변신을 한번 해주셔야 되거든요. 스타트 누르고 연구시설 하고 이제 변신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라믹 풍선 나올 때 변신 한번 해주시고 이제 하트 풍선이 나오는데 지금 근데 이거는 그냥 잡네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바나나 공장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아 이제 너무 귀찮다 이거 그냥 귀찮다 이거 변신 일일이 해주기도 귀찮을 거야. 그쵸? 변신 일일이 나중에 해주기도 귀찮을 것 같으니까 그냥 요거 지워버릴게요. 레이더 스캐너 50라운드는 어차피 캐모 풍선 안 나오니까 그냥 요거부터 업그레이드 하죠. 이렇게 스타트 누르시고 업그레이드 눌러주세요. 너무 귀찮아. 변신 일일이 눌러주기 귀찮아. 바나나도 먹어야 되고. 이런 바나나 몇 개야? 1, 2, 3, 4, 5, 6, 7, 8, 9. 맞나? 1, 2, 3, 4, 5, 6, 7, 8, 9. 9개죠. 12개를 지어야 되는데 75라운드까지 무조건 짓겠죠? 그쵸? 이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잠깐만. 여기, 이게 안 들어가나? 위쪽에 지어야겠다. 이거 안 싸지지. 이거 바나나 먹는 게 너무 귀찮은데? 일단은 스타트 누르고 또 이제 바나나 농장 짓도록 할게요. 바나나 먹는 게 귀찮아, 이거 미션이. 이거 미쳤어. 자존심이 있어서, 꼴에 자존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다른 걸 못할 것 같고. 그냥 75라운드 안에 12공장을 갖기로 했는데, 최대한 많이 지어볼게요, 그냥 공장을. 그냥 최대한 많이 지어볼게요.
빡세다 빡세 이거. 여기는 이제 마을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쪽에 마을이 안 들어가는 관계로 이건 그냥 순수하게 업그레이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 바나 먹는 게 미쳤어. 마우스 계속 돌려야 돼. 아 이거 자존심을 깨야 되나? 어? 몇 개야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일단 미션은 깼어요. 52라운드에 미션은 깼어요. 어 바나나 먹는 게 귀찮아가지고 미치겠네. 지금 정신 없어. 머리 아파. 어씨. 바나나를 최대한 많이 짓는 쪽으로 갈게요. 바나나 공장을 75라운드에 몇 개를 짓는지. 이거 안 된다. 오 잠깐만 캠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 캠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 나에게 돈을 줘. 좋았어. 아씨 라운드도 헷갈려 이제. 지금 몇 라운드였어요? 53라운드지 아씨 캠 업 나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어 이게 뭐야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이제 한 슈퍼 원숭이 하나만 더 짓도록 할게요. 좀 있으면 이제 그 DFB 등급의 풍선도 나오고. 오씨 요것도 이제 스타트 누르고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75라운드 안에 바나나 농장 몇 개 짓나 보자. 아 잠깐 이거 진짜 안 되겠어요. 이거 진짜 봐주세요. 요거 이제 농부를 짓도록 할게요. 농부 이쪽 자리가 꿀자리거든요. 이쪽에 지어주시면 여기 있는 거 다 먹어요. 그리고 바나나 농장이 여기도 지어지나? 지어지는데 또 어딨어? 여기 지어지지. 농부를 아 요거를 그래 요거를 여기다 설치를 해. 그 다음에 어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해. 그럼 농부 사정거리도 증가를 하거든요. 이렇게 여기 바나나 농장 들어가지. 어 바나나 농장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나? 여긴 안 들어가네요. 또 들어간 데가 여기랑 여기 안 들어갈 것 같고. 어씨 머리 아파. 여기 들어가네요. 그러면 농부를 최대한 효율있게 여기 이렇게 어씨 농부 두 개 썼어. 이렇게 농부를 짓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프로가 2가 돼. 내가 여태까지 이거 특수요원을 하나도 안 쓰면서 이 PC판 스팀판을 깼다는 건데요. 드디어 이거 봉인을 풀었어. 어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스타트 누르시고 아 요거 업그레이드 안 했네. 아씨 이거 업그레이드 먼저 해주시고 어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아 지금 몇 개야? 55라운드야 이제. 큰일 났어. 아 공장 몇 개야 이거. 아 미치겠네. 먹기가 더 힘든데? 그리고 여기에 좀 공장 많이 들어갈 것 같죠? 여기에 나노 컨트롤 하나 하나밖에 안 들어가? 저기? 어이씨 어 여기 안 들어가나? 어 야 지을 곳이 없는데? 공장을? 공장을 지을 곳이 없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 이러면 더 지을 수 있는데 공장을 지을 공간이 없어. 어, 여기 하나 들어갈 것 같아. 그치? 잠깐만 조심해서 이렇게 이거 됐죠? 이러면 머리 아파. 어 공장 때문에 미치겠어 지금. 야 잠깐 농부가 바나나를 안 먹는 것 같은데? 먹나? 아 미치겠다. 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아 먹긴 먹네. 어 다행이다. 나는 마우스를 습관적으로 흔들고 있어 그 와중에. 봐봐! 야 농부가 안 먹어! 농부가 안 먹어. 여기 정도 이제 사거리 잡는데 원래 왜 안 먹지? 어씨 농부를 잘못 지었어. 얘 그냥 팔고 좀 더 아래다 줄게요. 괜찮아 돈 많아. 이 농부장도 좀 더 농부에 가깝게 짓자. 농부가 여기도 잘 안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업그레이드 할게요. 이걸로 공장 꽉 찼어. 이제 지을 수 있는 거 다 지었어. 그쵸? 여기 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공장이. 농부를 귀찮으니까 막 핫키가 요거라매 이거 안 돼. 아 머리 아파. 아 공장을 미치겠어. 이거 뭐야 공장 지을 데가 없어요 이제.
더 지을 수 있는데 75라운드까지 몇 개 지을 수 있을까 하려고 했는데 12개는 일단 넘었고 그냥 충분히 공장을 지을 만한 데가 없네요. 뭐 공략이 이상해졌는데? 공략이 아니라 개판이야 개판. 치트키야 치트키. 아 미쳤어. 잠깐만 요거 그냥 팔고 요거 그냥 팔고 요정도? 요정도에 그냥 이거 신전 하나 만들게요. 신전 하나 만들고 그냥 편하게 농사 짓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나와. 미쳤어. 농장이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두 개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지어놓고 그냥 아 버그 안 써 버그 안 써 어차피 농장 다 지었어. 클리어 각도 나왔고. 아 미치겠네. 아니 75라운드까지 못 찍겠어요. 이거는 인정해 주셔야 돼. 아, 요 공장을 좀 더 넣다 진짜 최대한 농부가 못 먹네. 어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농부가 못 먹어. 여기 구석에 있는 걸 못 먹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그냥 넣어도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건 닫지. 어 왜 못 먹어. 여기 농부 사정거리 닫잖아. 왜 안 먹어. 렉 때문인가? 농부 사정거리 다 닫거든요? 이제 공장에? 공장에 다 닫는데 안 먹어. 여기는 이제 끝까지 닫는데 안 먹네. 어? 아 끝났어요 끝났어. 공략 끝.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이제 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미치겠다. 아니 공장을 지을 자리가 없어. 공장을 더 지을 자리가 찾아볼까? 있나? 어? 여기 구석에 좀 더 이쁘게 지으면 더 지어질라나? 그쵸. 좀 더 이쁘게 지어볼까? 오! 세 개! 미쳤어 미쳤어. 그 다음 또 공장 약간 최적화 시킬 자리 여기 두 개 들어갈라나? 이거 이게 최대한 위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안 들어가나? 어 공장을 지을 자리가 없어요. 여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어 방금 된 것 같은데? 오! 좋아 하나씩 하나 더 하나 더 여기 왠지 될 것 같은데? 이쪽? 아니 공장을 지을 자리가 없어. 이거 원숭이 도로 쓰레기야 맵이. 어? 맵 난이도는 구데기같이 쉽고 아 미치겠네 공장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1개지?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아, 23개네. 내 숫자를 뭔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게 또 이 공장이 요 녀석에 가려져 있으니까 어씨 어, 머리 아파서 못하겠어 이거. 생각해보니까 얘를 좀 더 이제 앞당겨서 지은 다음에 여기 공장이 하나 더 들어가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귀찮으니까 사원 이거 원숭이신 사원도 피라미드 다시 짓기 귀찮고 머리 아파서 못하겠어. 그냥 이 상태로 끝내죠. 한 55라운드? 55라운드인가 언제부터 이게 공장이 꽉 찼더라? 공장이 꽉 차가지고 못 지어. 아 이거 맵을 원숭이 도로가 아니라 그 막 건물 많이 지을 수 있는 맵 있잖아요. 거기서 해야겠어. 거기서 해야지. 거기서 해도 맵 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75라운드 전에. 아 머리 아파서 못하겠어요. 지금 바나나 먹기도 귀찮아. 아니 지금 농부가 이거 자기가 농부 사거리 닫잖아 지금 이 새끼. 어? 괜히 고용했어 이 농부. 얘 뭔데? 아니 얘 어? 내 돈 40원 처먹고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
아, 내 40원, 피 같은 40원을, 어? 먹고 나서, 일을 안 해, 농부가. 이 11시 쪽 방향에 있는 농부가. 일단 이걸로 공략을 끝냈고요. 일단 요청은, 미션을 일단 끝냈고요. 일단은 그 농장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맵이 토끼 구멍도 있고, 어, 전력 실주 트랙. 근데 여기도 생각보다 조금 짓고, 빠른 배송. 빠른 배송이 진짜, 여기 농장 짓기 최적화. 어, 빠른 배송하고, 어, 여기 세 번 돌기. 약간 이 두 맵이 진짜 되게 이제 최고일 것 같아요. 한 75라운드에 몇 개까지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세 번 돌기나, 이, 그, 뭐야, 빠른 배송. 이 맵을 해야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원숭이 도로. 이, 그 75라운드 안에 12공장 가기 이제 미션은 클리어 했고요. 다음에 뭐 미션 같은 거 이제 뭐 하실 분들 있으시면은 이제 뭐 유튜브 댓글로 써주세요. 제가 이제, 어, 좀, 어, 뭐라 해야 되지? 제 실력으로 가능한 것들. 제 실력으로 가능하거나 너무 이제 불가능하거나 너무 막 억지스럽거나 너무 이제 오래 걸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좀 많이 내주시거든요. 요 뭐야 대재앙으로 해가지고 그 많이 깨는 거 대재앙으로 가서 이제 뭐 최대 몇 라운드 가냐 막 이거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 진짜 천 라운드 이상까지 안 죽을 수 있어요. 사원 막 박아놓고 나중에 이제 불륜 지퍼랑 그 뒤에 스나이퍼 쫙 깔아놓으면은 검은색 풍선이 계속 이제 막혀요. 근데 이제 렉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되지. 그 시간이 막 한 뭐 한 일주일간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막 너무 오래 가는 거 막 빼고 어? 몇 라운드까지 갈 수 있냐 막 그런 거 빼고는 그냥 좀 정상적인 걸로 그냥 시간도 안 걸려요. 이거 오디세이도 제가 오디세이를 이제 오디세이도 이제 미션을 받았거든요. 해달라고. 근데 이게 오디세이가 너무 귀찮아. 귀찮은 것도 있고 이거를 이제 뭐 농장 없이 깨달래요. 근데 농장 없이 이제 깨는 게 좀 힘들어. 이게 마지막 맵이 막 요런 이제 어? 요런 맵들이 나오는데 농장 없이 깨기도 힘들고 막 약간 별별 미션이 나오는데 약간 좀 너무 이게 막 힘들 것 같은 미션 너무 막 불가능할 것 같은 미션 같은 거를 제외하면은 제가 다 깨드릴게요. 유튜브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